안녕하세요, 범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폴딩 클러치 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PDF 파일은 1:1 비율로 설정한 후 프린트합니다. 두꺼운 패턴지에 종이를 부착합니다. 뒷면은 중심선인 하늘색 라인을 잘 맞추어 본판과 뚜껑 부분을 이어줍니다. 패턴의 라인을 따라 패턴지를 자릅니다. 패턴지 모양 그대로 가죽을 재단합니다. 앞면과 뒷면 가죽의 시접 부분을 7mm 폭으로, 두께는 0.8T로 PR합니다. 안감 작업을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 면은 터코놀로 마감합니다. 앞판의 윗부분 단면과 뒷판의 뚜껑 부분 단면은 엣지코트로 작업하였습니다. 시접 부분 본딩을 위한 읍면 스크래치, 3mm 폭으로 스크래치를 냅니다. 스크래치를 낸 부분에 본딩을 합니다. 본딩은 늘 양면 본딩입니다.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가죽을 부착합니다. 한 번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파트를 나누어 부착합니다. 좌우 양면을 먼저 붙인 후 밑면에서는 앞판과 뒷판 가죽의 길이 차이를 잡으며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 그리핑할 라인을 표시합니다. 뒤집어지는 부분은 언제나 올 그리프로 그리핑합니다. 올 그리프가 없다면 패턴지에 표시된 타공 라인을 따라 원형 송곳을 찍어 구멍을 내주면 됩니다. 튼튼한 결합을 위해 새들 스티치 방식으로 바느질합니다. 물론 원형으로 구멍이 생겼기 때문에 바느질이 엄청 수월합니다. 스티치가 끝나면 가죽을 뒤집어줍니다. 한 손은 가죽의 모서리를 안으로 밀어놓고 다른 한 손은 밀려 들어온 가죽을 잡아당깁니다. 뒤집기가 끝나면 가죽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다음은 스프링 도트 작업입니다.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가죽으로 캡을 쌉니다. 가죽을 안으로 접었을 때 가죽이 겹치면 울퉁불퉁해집니다. 그래서 가죽의 테두리를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 작업합니다. 가죽이 예쁘게 잘 감싸졌네요. 다음은 스프링 도트 위치를 잡아줍니다. 물론 앞판, 뒷판 가죽을 붙이기 전에 작업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저는 게을러서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에 더 번거롭게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저의 MBTI가 인팁이라 그런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더라고요.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먼저 작업을 시작하고 수정해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완벽하죠. 클러치백의 형태를 잡아주면 완성입니다.